아직 싸우지 마세요. 멸망전이 있는 날입니다. 지금 보면은 보더가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. 100까지 줄었는데 20분 뒤에 50 좌표로 줍니다. 그래서 지금 저는 템 세팅을 마친 상태고요. 역시 항상 느끼지만 이 마지막 날에는 아 왠지 모를 떨림이 있어요. 저랑 노치랑 이렇게 팀이고 이타치 하월이랑 원래 팀이었는데 타치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온대요. 그렇다고 이 타치 하나로 시간을 밀어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이 하월이가 다이소 팀으로 붙었어요. 다이소, 플래티푸스, 하월 이렇게 셋이서 팀입니다.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. 사실 피통으로 따졌을 때는 노치랑 제가 제일 많거든요. 여러분들은 직접 안 해서 몰라요. 이게 피통이 많으면은 초반에 유리해. 근데 콤보 한번 맞잖아. 근데 피통은 많은데 그 체력 재생하는 속도가 그 피통을 못 따라가요. 그래서 내가 싸우다가 완전히 그냥 멀찍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짜져가지고 계속 체력 재생 끝까지 채운 다음에 싸우면 좋은데 상대방이 그렇게 가만히 냅두겠냐고. 절대 가만히 안 냅둔단 말이지. 앵크 콤보 맞으면은 그냥 작살나는 거예요. 구경하러 가볼게요. 애들 얼굴 좀 봐야지. 아니 뭐야 이거. 아니 스킨이 아니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. 아니 아저씨 왜 갑자기 폭삭 늙었어요. 아 라이프 스틸에서 많은 시련을 겪었구나. 머리털은 있음. 어? 이게 어서 많이 본 것 같은데? 아, 이 라이프스틸 멸망전 끝까지 참여해주신 이 유저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.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호도야 줄어라! 오 줄었다! 와 여기서 싸워야 된다니. 뭐야 이제 캐지나? 캐진다. 스폰구역도 사라졌어요.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때려진다는 거지. 근데 암묵적으로 이제 안 싸우는 거야. 노차 이제 곧 시작하거든. 지금 들어가 있어도 되죠? 들어와. 뭐 어디? 지금 먼저 들어가 있어. 이러면은 이거 써야지. 아, 밑에 있다. 뭐야? 헐. 밑에 뭐야? 밑에 야 뭐야 맵이 로딩이 안 되면서 봤는데 안에 뭐 강아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. 자 그리고 독포션 한번 쓰러 가겠습니다. 뭐야 나 뭐야 이거 개이득이다 지금이야 이거 이용해가지고 아 상대방한테도 이렇게 보일라나? 애들이 안 온다. 3대1인데 제가 가는 경우네요 이거. 먹어주고 그 지하의 모든 돌이 다 뚫렸어요. 지하에?
이제 좀 깔끔하네. 이거 씨 뭐야 이거. 아 여기서 끊어. 야 팀끼리도 서로 데미지 들어가니까 한번 들어가면 저기도 홍기 백산 되지 않을까요? 그지? 내가 들어가볼까? 내가 들어갈게. 자, 나 들어간다. 한 포션 먹고. 계속 견제해줘. 이렇게 먹어주고. 자, 30분? 줄었어, 줄었다. 갈게. 나 바로 들어갈게, 그냥. 나이스. 조심. 조심. 나한테 붙어. 뭐야? 됐어. 우리 활 견제하자. 풀프 개피. 야, 플래티푸스 먼저. 나 불황 먹을게 그냥. 야 플래티푸스 저항이 그래도 좀 남아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힘포션 먹고 나 한번 들어갈게. 노치야 오케이 나이스. 아예 밑으로 가네. 그냥 슬픔 아예 밑으로 내려갈까? 될까요? 잘 포션 미리 먹자. 화염장도 하나 먹고. 자 밑으로 내려가서. 와 얘네들 여기서 그냥 활 쏘면 돼. 쏴. 이 안에 한 명만 들어가도 난장판 될 듯? 팔로 좀 피 좀 빼놓고. 풀프 한 두세 대만 맞으면은 진짜 개피거든?
들어갈게. 몰라. 어, 터졌다. 헐! 뭐야? 아, 저기요? 이렇게 죽는 거는 이거 좀 약간 잘못했거든요. 이거 원래 사전에 얘기된 게 아닌데. 아니 이게 원래 벽 속에서 직사 데미지를 하라는 말을 안 했거든요. 근데 좀 임의적으로 이 관리자가 이렇게 설정을 한 것 같아요. 왜 그랬을까? 네모까지 잘 해야 돼. 알겠지? 오 뭐야? 안으로 깊이. 안으로 깊이. 안으로 깊이. 그래도 3대1은 안 돼요. 아이고 아니를 소팀 들어야지 또. 어, 아니를 죽겠다. 어 아니를 죽겠다. 아이템을 꺼내야 되는데 아이템이 없나봐. 어 머리 깨졌어. 들어간다. 어 들어간다 이제. 어 근데 다이소가 들어가서. 오 이렇게 해서 아넬이가 죽었습니다. 자, 두 번째 탈락자 아넬 1대3을 하게 된 노치. 토템 들고 또 들어 토템. 아이고! 사실 질 거라고 생각은 안 했고 그냥 즐기자고 했는데 아 저는 이렇게 죽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. 여튼 이렇게 라이프스틸 종료하게 되었습니다. 다음에는 더욱더 좀 약간 참신한 그런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